널 보면 내딸 같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 딸 같단다. 아니 자기 딸 같은데 회사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그러냐? 우리 엄마는 나 일하는데 방해될까 봐 올라오지도 못하시는데 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내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어이구 딸 같다 내 딸 같다 그러더니 나중에 결혼하니까 막 구박하면서 데리고 사는 거야. 웬일이니 그랬대? 어! 동지 오빠 엄마는 안 그러실 줄 알았지. 야정아 오늘 엄마랑 데이트 잘했냐? 왜? 아까 잠깐 보니까 둘이 아주 잘 어울리더라. 어울려? 어울려? 뭐가 어울려 뭐가? 지영아! 쟤 왜 저러냐? 야 화낼만도 하지. 왜? 여자끼리 어울린다는데 좋아하겠냐? 아이 어머니 제가 테레비 드라마 잘 봤습니다. 그랬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자 주인공이 말이죠 밤새도록 자기를 간호해준 남자가 남자 주인공이 아닌 다른 남자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 죽었을 거야 살려줘서 고마워 이유나 하더니 그 남자를 확 끼얹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인공 남자가 딱 나타나서 이걸 보는데 둘이 껴안고 있거든. 질투와 그 어떤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지면서 카메라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찰칵 찰칵 찰칵. 이 주인공이 쓸쓸한 자세로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야 나 좀 안아주라 여자가 응? 나 좀 안아달라고. 아저씨 술 취했어? 얼른 들어가 자 그러면서 막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외로움과 쓸쓸함 때문에 다음과 같이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 내가 경고했지. 그러니까 여자가 응? 날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나. 나한테 한 번 빠지면 죽어서 나간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왜 나를 건드려 왜 건드리는 거야 이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을 그냥 확 들어잡더니 지 입술 갖다가 여자 입술 그냥 확 해가지고 키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러자 띵동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쫙 내려오더니 딱 섰어. 문이 쫙 열리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땡그러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악이 이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아주 재밌어. 텔레비전은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재밌는 거 같아. 예. 아이고, 결혼식당은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아 예. 잘 됐네. 이제부터는 애비가 맨날 맨날 그걸 쭉 보고선 우리한테 이렇게만 얘기해줘. 그래. 어, 그럼 됐다. 아니 자넨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아니 그게 뭐야? 에? 아니 자네 그게 지금 화가 나서 하는 거라 그게? 그게 니가 화가 나서 하는 거냐고 그게 울상이지. 아이고 참. 그럼 이번엔 저기 기쁜 표정으로 한번 해봐. 기쁜 표정이요? 어. 그 자신 있어요. 그래. 야 그거 좀 알 수가 없네.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쁜 걸 하는데 이렇게 울산이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 다 이해를 하시겠어? 아 그럼 매운 직접 하시던가요? 아니 이곳이 어디다가 눈을 짓게 뜨고? 아니에요
연기 연습한 거예요. 이번엔 잘했죠? 잘하기는 너 어쩌리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냐? 어? 다시 한번 해봐. 아니 자넨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자넨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네 여보세요? 어머님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예? 예. 누구야? 어? 오빠 엄마 집 앞이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다니? 그러게 말이다. 어? 몰라 짜증나. 오늘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니 잠깐 들어갔다가 가시네. 아니야 가야 해. 괜히 네가 자꾸 눈에 밟혀서 너무 늦었지? 미안해. 너 바쁜데 시간도 많이 뺏은 거 봐. 사실 큰 아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내년에 우리도 이민 가게 될지 모르거든. 이민 가면은 너를 보고 싶어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잖아. 그 전에 네 얼굴이라도 시컷 보려고. 나도 참 주책이지. 늙으면 욕심만 생기나 봐. 미안해. 얼굴 봤으니까 그만 갈게. 응?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그냥 죄송해요. 아이고. 세상에는 많은 편견들이 있다. 그러나 그 편견들은 언젠간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닐까? 밥만 먹고 오냐고. 그럼